원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해지를 활발히 활용하는 조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외환차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삼성중공업의 경우 수주액 전량을 해지하면서 원달러 환율 수혜를 전혀 누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선 삼성중공업이 환해지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중공업은 오랜 시간 재무 압박에 시달렸던 왔던 만큼 환율을 활용해 매출을 내기보단 수주,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총 16개의 금융기관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줄곧 보수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며 사실상 수주에게 100% 환해지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전날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1원 오른 1384.9원으로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올 2분기 평균 원 달러 환율 1371원과 비교해도 10원 이상 오른 모습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조선업계는 긍정적 신호로 여깁니다. 고객 대부분이 해외 선주들로 건조 계약을 달러화로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조선사는 자연스레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 매출 상승 효과가 따릅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한 발 물러서 환율 흐름을 지켜보는 관망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파생상품인 선물원 매도를 통해 100% 환해지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서입니다. 선물원 매도는 일정 기간 후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외화를 파는 거래입니다. 조선사는 통상 해리테일 방식으로 건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선주사가 건조 대금을 10%씩 4차례 지급한 후 인도 시점에서 잔금 60%를 조선사 측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계약 후 인도까지 2년 안팎이 걸리는데 마지막 대금 받을 당시의 환율이 계약 시점보다 낮으면 조선사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위험을 피하고자 조선사는 선제적으로 미래의 특정 환율로 달러를 팔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환차손은 막을 순 있지만 환차익을 거둘 기회는 포기한 셈입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도 삼성중공업의 100% 환해지 전략으로 고환율의 수혜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과거 오랜 시간 실적 부진을 겪은 데다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는 형편도 아니다 보니 환해지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이 같은 전략이 내부 위험관리 조직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 중입니다. 삼성중공업 금융팀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 흐름 이자율 위험 등 다양한 재무 위험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경영을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해지 비율에 대해 고민한 결과 100% 환해지 정책을 고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김태중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재무 조직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집중하지 해지로 이익을 추구하진 않는다며 삼성중공업이 환율에 따른 변동성은 낮추는 한편 재무상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적인 환해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100% 환해지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보수적인 환해지 전략으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와 메탄올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올해 들어 LNG가 메탄올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생산량이 부족해 가격이 비싼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22일 영국 조선 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LNG 추진선과 메탄올 추진선의 발주량은 각각 50척, 49척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발주량은 메탄올 42척, LNG 30척으로 메탄올 선호가 높았습니다. LNG 추진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덕분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5에서 7월 현재 $2.099로 떨어졌습니다. 재고 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하면 LNG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그린 메탄올은 공급량이 적어 에너지 밀도, 추출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LNG 대비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LNG는 급유를 위한 인프라가 각국 항만에 잘 갖춰져 있지만 도입 초기인 메탄올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글로벌 2위 선사 머스크도 최근 최대 23척의 LNG 추진선 발주를 추진 중입니다.
머스크는 LNG 추진선 견적 등을 한국과 중국 조선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인 LNG는 배제하고 메탄올에 집중해왔습니다. 머스크는 HD 현대 3호가 건조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로라 머스크와 아내 머스크 등의 All the way to zero라는 문구를 새겨 메탄올 정책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머스크가 LNG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업계는 메탄올 추진선의 경제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LNG는 경유와 비교해 친환경적이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 선사들이 LNG 추진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탄올은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에서 장점이 뚜렷합니다. 저장과 운송에 고압력 극저온 탱크가 필요한 LNG와 달리 메탄올은 상온 대기압에서 저장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메탄올 관련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메탄올의 경제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지난 2013년에서 2023년 기간 경제 성장과 무역 패턴의 변화, 기술 발전, 원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글로벌 벌커 선대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프랑스 엑스머린 데이터를 인용하여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벌크 상품 수요가 촉진됨에 따라 이를 운반하는 벌커 선박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원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대량의 원자재가 필요함에 따라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와 조선 기술의 발전으로 중량 톤수가 큰 선박의 건조량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울트라막스 선형 발주량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울트라막스 선형은 수프라막스보다 10m 더 길고 화물 용량은 12% 이상 더 커짐에 따라 항해 당 화물 운송량이 많아져 운송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화물 단위당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벌커 해운 시황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상품 가격 변동,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 경기 순환 등이 꼽힙니다. 일례로 2015년에서 2016년 상품 가격 하락은 일시적으로 선대 성장을 둔화시켜 2017년에는 선대 성장이 1%에 불과했지만 이후 회복되어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 2021년과 2022년 선대 성장은 결국 이전 2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글로벌 벌커 선대 규모는 9억 8천만 톤 이상에 도달했으며 2024년에는 10억 톤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